자, 이어서 가야죠. 너 누구냐? 하여튼 덤머끼리 길에서 만나는구만.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라 제가 저번 시간에 노가다한 부분을 통편집이 됐는데, 사실 뭐 노가다하는 건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통편집 했는데, 노가다가 꽤 많이 든 상태입니다. 53레벨이죠. 변화 이제 151이고, 제가 소울트랩 노가다도 많이 했어요. 149나 되죠. 소울트랩으로 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악령병사로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제 60레벨 찍을 거고, 변화마법을 찍어도 되는데, 회복마법을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올려둬야 될것 같네요. 방어구를 중갑이랑 견갑을 입어서 같이 올려야겠다. 빨리 좀 때려줄래? 야, 중갑 잘 올라간다. 아, 진짜 마법 변화랑 소환 스킬 노가다한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 근데 회복마법이 진짜 안 올라가네요? 오히려 중갑이랑 견갑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회복마법 진짜 안 올라간다. 나는 중갑 견갑이 훨씬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경험치 때문에 한 거고, 원래 생각도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견갑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뭐 도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라갔죠. 그리고 파괴마법을 선생님한테 배워서 찍어놨습니다. 60까지. 이게 또 인챈트된 무기도 올라갑니다. 아주라의 파멸 같은 거 올라가죠. 45로 30에서 유용하니까 계속 해야 되나? 아, 이제 마비하죠, 마비. 마비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 궁술도 배웠고 여기서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60레벨이니까 메인 진행해야죠. 아, 중간 점검 한번 할까? 아, 매지컬 좀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지역에서 장비를 입어야 되니까, 전사계통 장비를 입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매지컬 보정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템이 빠지면은, 아, 체력 정도의 매지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지컬 좀 많이 찍었고요. 파괴마법 관련 찍었고요. 파괴마법 쓰진 않겠지만, 아, 회복을 90을 찍고 입학을 쓰고 싶었는데 회복은 너무 오래 걸려서 지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변화로 수통수통 올렸고, 장비를 안 입으면 이제 3배가 돼서 에보니 피부를 하면은 방어력이 300이 추가되죠. 군주 운명석 효과로 이제 350 됩니다. 됐고요. 궁술도 좀 찍을까? 궁술 배워놨으니까. 퍽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너무 이것저것 찍었더니. 아, 난 확대. 확대 갈까? 좋아요. 빠른 조준까지 찍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리그모어 구하러 가야죠. 이제 검 돌려줄 때가 됐죠. 너무 많이 써먹었죠? 갑시다. 됐다. 아, 아이템 갖고 있는 거다 처분했습니다.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데이드릭 장비랑 드래곤 장비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비교 한번 해보죠. 아까 미궁 앞에서 주꾼을 잡고 대검을 얻었기 때문에, 대검에 이제 데미지가 50 이거 말고 샀거든요? 상급 양손? 그리고 상급 양손 60% 업. 근데 이제 퍽까지 해서 양손 무기 어딨니? 양손 무기도 전사야. 그냥 80%까지 돼 있죠. 이게 나름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올린 게 아니라 싸우다 보니까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로 이제 에보니 대검의 데미지는 86이고요. 복제된 가보는 176. 그렇게 차이 안 나네. 두배좀 넘게 차이 나네요. 야, 에본이면 그래도 탑급 무기인데 두배 넘으면 엄청나긴 하네. 복제품인데. 그리고 아주라의 파멸은 40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불 데미지까지 하면은 435죠. 야, 진짜 너무 심하게 세다. 삼신기급인데? 데미지가? 이거 반납할 예정이고요. 너무 강해졌어. 지금 전사나 다름없어. 피부 쓰면 방어력도 350이고, 아, 그리고 반지 중에서 이제 마저 반지도 사놨습니다. 이제 이걸 끼게 되면은 총마저가 퍽으로 이제 변화 폭퍽으로 30%, 그리고 이제 군주 운명석으로 25%, 그리고 55%에다가 이제 미라 요원 했죠. 그리고 15%에서 60, 70에
이거면 이제 87인데, 원래 이제 올레지는 맥스가 85까지 적용되거든요. 이제 올레지가 맥스까지 되는 거죠. 빨리 진행하러 가죠. 그만 떠들고. 드디어 왔다. 니 딸을 없어. 내가 30레벨 전에 이미 없었어. 안심시키라고 하네요. 안심보다 화살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 지났거든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어. 유호도에 붙잡혔어. 하지만 놈들은 그녀를 상처 입힐 수 없어. 강력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알고 있는 건 그게 전부야. 바렌다르와 대화하시오. 알겠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저기요? 아, 텐트로 가자. 이제 준비가 끝나면이니까 대화를 하면은 스타트가 되나 보죠? 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거야? 나 이미 그래. 찾아주자. 너만 앉을 수 없지. 강력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존재가 필면의 세계로 넘어오려 하고 있다. 아주라. 아주라는 이 게임의 신 같은 겁니다, 참고로. 뭐다 알겠지만.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모르겠어. 야구장의 아주라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이 증거 건네주라고 하던데. 얘는 떠나야 된다. 내가 이제 다 지켜야 된다. 네가 뭐 지키긴 했냐? 활 하나 들고 있는 게 단데. 바렌다르에게 작별을 구하자. 여행의 안전을 빌겠네. 아, 중요한 대사인데 빨래 다 됐다고 알람 뜨네. 아,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켜내겠다. 리그모 데려갈게. 얜 기대하고 있어. 그럼 너는 이제 완전 가는 거야, 그냥? 시로딜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비키세요. 야! 그래서 어쩔 거야? 좀 괜찮겠나? 하긴 만나자마자 헤어졌지 지금. 한번 껴안고. 앉지 너무 대사 없는 거 아니니? 여기 앉지 집인데? 너무하네 진짜. 널 탓하지 마. 재밌을 것 같은데. 부모 뒤에 숨어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봤다. 말좀 빨리 하면 안 될까? 자기 인형을 양보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됐다. 걔 지금 어디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면전에 대고 탓하네, 이런. 일부러 이러는 건가? 힘든 시간을 보냈구만. 바렌이 원래 구해냈죠? 투가 맡고 있던 거. 그녀는 훈련받은 전사야. 그렇지 않다. 걔는 이제 평범한 여자아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선택 여지가 없었을 거야. 너무 강력한 검이 있었거든. 이 강력한 검을 갖고 있으니까 살인 충동이 막 나는 거지.
에보니의 5배 가까이 되는데. 다시 놓치지 않겠어. 찾아낼 것이오. 아휴, 별 귀찮은 짓을 다 시키네.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인골이랑 바로는 진짜 센 거다. 얘는 데미지가 이런 사기검을 끼고 있는데 걔네는 철무기 끼고 그 정도로 한거 아니야?